시나리오의 형제애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고요. 그리고 전작이 마차 타고 고래고래해서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좀 코믹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이번엔 좀 깊이 있고 절제되고 진중한 연기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성훈 씨와 그리고 정한 형하고 호흡을 맞춰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런 정보 없이 첫 대면을 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재밌었는데요.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친구가 TV에 나오는 모습만 보고 왠지 굉장히 까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친구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현장에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얘기하면서 그리고 정한 형하고도 같이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촬영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섬세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. 비슷한 부분도 많고 성훈 씨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돼서 굉장히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좋은 동생과 그리고 좋은 형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. 영화제로 해외에 나가본 건 처음이고요. 히로시마가. 그리고 첫 모니터를 한국에서 아닌 해외에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영화제에 다른 나라의 영화제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었었고요. 그리고 베트남에서 시사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 전에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 저희 나라 영화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평가와 그 좋은 소식을 갖고 넘어가서 기분 좋게 무대 인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한국 영화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뭐 다 한국 영화 좋은 것들도 보시고 저희 한국 영화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에게 돌아와요 부산항에란 2018년도의 시작입니다. 감사합니다.